지호 너 엄마가 학점 온 거 봤다. 아무리 청춘이 중요하다고 해도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게을리하면 어쩌니? 당장 카드 반납해. 뭐? 엄마 너무해. 얜 대학생이란 애가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니기만 하니 원. 여보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야? 지호도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게 뭐 얼마나 많겠어. 좀 자율성을 주고 그러다 보면. 아가리. 지호 너 얼른 엄마한테 사과드려. 카드도 당장 돌려드려. 아빠는 자존심도 안 상해? 어쩜 엄마한테 한 번을 못 이기고 맨날 줘. 바로 꼬리 내리는 거 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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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 작고 귀여운 우리 아가 지호야, 너는 니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마 상상도 못할 거다 요거사. 에? 바로 나란 남자를 데리고 사는 여자니까 말이야. 이제 사람들 좀 돌려볼까? 사랑은 얄미운 나비. 아이고야 잘한다 잘해. 왜?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. 여기가 많이 뭉치셨네. 우연이가 풀어드릴게요. 사내 새끼가 애교도 많다 많아. 1년에 한 번씩 찔끔찔끔 얼굴 내비치는 자식 새끼들보다 우연이가 훨배 낫다. 이런 제가 기특하시면 여기 보시면 무려 자수정옥이 50개나 박힌 이 매트, 아픈 어깨며 허리 무릎을 싹 낫게 할 요술 옥장판이 단돈 50만원! 아니 여기서 뭐 팔 생각이면 대상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대. 우리는 자식 새끼들한테 돈 다 퍼주고 남은 게 하나도 없다. 저짝에 저 돈 많은 득이 엄마한테 팔면 몰라도. 저 집 딸내미가 막 서울 가서 큰 회사 사장이라 카던데. 뭐 용돈을 매번 어마무시하게 준다 카던데. 그렇단 말이지. 어머니. 어, 마을회관에서 본 우여이 증년이네. 몇까지 우여 왔노? 힘 안 드나? 에휴, 버려. 어머니 볼 생각에 냉큼 달려왔죠. 오늘 왜 회관 안 나오셨어요? 아, 오늘 네 상태가 막 안 좋아가. 아유, 우리 어머니 그러셨구나. 보자, 그럼 내가 어머님 집안일 좀 해드려야겠는데요. 샤, 와, 어, 어머니 제가 할게요. 이런 거 함부로 막 들면 이 나이에 허리 나가요. 나가. 우여이, 니 내한테 뭐 부탁할 거 있나? 네? 에이, 무슨... 니 놓친 애들이 바본 줄 아나? 니처럼 말끔하고 싹싹한 청년이 뭐 좋다고 이 냄새나는 할망구 집에서 일을 도와주겠노? 뭐, 그 옥장판 팔라고? 아, 저... 그게... 내 가진 거 돈밖에 없대이. 그런 거 다 사줄 수 있지. 근데 네 청춘이 너무 아깝지 않나? 니처럼 멀끔하고 살가운 놈이 와 여기서 사기나 치고 있노? 그게 조금 민망하네요. 제가 배운 게 없는 중졸이어서 사회 나가도 번번이 실패하고 겨우 한다는 게 이건데 저 참 안심하죠. 네, 네 바르게 살겠다고 하면 딱 내 사위 삼아 버리겠구마. 네 여자친구 있나? 에? 아니요. 저 같은 놈을 왜... 이 야다. 야는 지 회사 키우는 것밖에 몰라. 순 돈만 벌 줄 알지. 네가 사위 들면 애교도 좀 피고 살갑게 대해주면 딱이겠구만. 따님분이 참 멋져요. 자신감에 차서 반짝반짝 빛나 보여요. 네가 봐도 그제? 아, 근데 우리 딸내미가 살려면은 영 재능이 없어가 집이 엉망인기야. 너가 옆에서 집안일도 성실하게 하면 딱이겠구만. 아 맞다, 잘생긴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눈이 63빌드보다 더 높아 가이. 니 보면 참 마음에 들어 할 텐데. 제가 한입물 하죠. 제가 어머님 사위로 장가들어서 따님 댁 청소 싹 해드려야겠네. 참 이제 저도 인간답게 살고. 그죠 어머니? 어머... 네? 어머니! 어머니,
진짜 갑자기 쓰러지셔서 깜짝 놀랐잖아요. 누가 옆에 있어서 망정이지 참. 우연아 고맙다. 니 참 고맙다. 에이 뭐려. 저야말로 감사해요. 이제 저도 이런 거 그만두려고. 이 옥장판을 메고. 네? 오씨. 니 가지고 있는 옥장판 다 얼마냐고. 이 간작은 놈아. 내가 니 거 다 사풀란다. 어머니.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. 엥? 이 사기꾼 새끼 집어넣어주세요.